나는 뛰어난 거고 너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기적 편향. 사회심리학을 쓴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이기적 편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자아와 관련한 정보를 가공할 때 일종의 잠재적 편견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는 쉽게 벗어던지면서 성공의 찬사는 달게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고한다. 대부분은 타인이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기 미화 감정은 자신의 훌륭한 면에 스스로 도취하게 하고 어두운 면은 간간이 흘러넘기게 한다. 이기적 편향은 기본적인 귀인오류로서 어느 한쪽의 영향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러한 귀인오류를 피해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